1위는 DFR 뭐 배웠나요? 뭐뭐를 하자 하고 그쵸, 몸참이 답하고 전용 복습하기 가볼까요? Fish Fish F-I-S-S-H 오케이, CH? 피치? 피치 아니고 PC SH로 보이는데요? 그렇죠, 헷갈리지 말라고. 그럼 네. 얘는? Fishing. Fishing 하면 되겠고요. 오케이, Fish가 이런 뜻도 있지만 이런 뜻일 때는 무슨 시? 이름 시죠, 이름 시. 이름식. 무엇? 근데 이런 뜻일 때 무슨 시야? 어떤, 하다시. 하다시에 ing 붙이면 뭐뭐 하는 중이, 낚시하다였으니까 낚시하는 중이 낚시하는 거. 계속해서 Sorry. sorry. S-O-R-R-Y. 그렇죠. 그다음 우리 뭐뭐 하자. Let's. let 그리고 let고요. 계속해서 수영하다. Swim. swim. S-W-I-M. 그렇지. 그러면 수영하는 중인, 수영하는 Swim. 거. swimming. Swimming. S-W-I-M-I-N-G. 하면 안 아, 되고요. N요? M? 오케이. M 있어요? M을 하나 더 써야 됩니다. 안 돼! 이거, 선생님 설명 들으세요. 모음, 자음으로 끝나는 경우, 모음 하나, 자음 하나로 끝나. 모음, 자음은 초등학교 1학년 때 배웠어요. 아, 에, 이, 오, 우 이런 것들 모음. 그 중에 이죠. 모음, 자음으로 끝나면 마지막 자음을 한번더 써야 돼요. 오케이. 그 다음 카드는 고. 고우고. 그 다음에 물건 사다, 가게. 샵. Shelf. 샵이라고, 샵. 무슨 무슨 샵이라고 하잖아요, 샵. 더 페이스 샵 이러잖아요. 네. 샵은 어떻게 써요? SHOP. 그렇죠. 됐습니까? 네. 이런 뜻일 때는 샵이, 가게란 뜻일 때는 무슨 시예요? 이름식. 이런 시, 무엇 가게. 근데 이런 뜻일 때 무슨 시니까, 하다시. 하다시니까, ing 붙이면 어떻게 된다? 쇼핑. 쇼핑, S? HOP, P? ING? 오케이. 이거 O죠, O. 모음이죠. 모음 에. 자음으로 끝났죠. 그래서 에. P를 한번 더 써야 된다고요. 됩니까? 오케이. 정말 마찬가지. 어렵네. shop이 물건 사다라는 하다시였으니까, I am 붙이면 물건 사는 중인이라는 어떤 시, 또는 물건 사는 것이라는 이름시. 무엇? 이건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무엇, 무엇을 좋아하니 물건 사는 것을 좋아한다. 그러니까 이 뜻으로 쓰이면 이름씨가 된 거고요. 이 뜻으로 쓰이면 어떤 사람, 물건 사는 사람, 어떤 시된 거야? 오케이, 피곤하는 뭐예요? 그래서 틀린 거죠? 다이, 아, 얼, 타이어리였어요? 그, tired. 타이어 까먹어서 슬리핀 줄 알았죠. 슬리피는 졸린. 슬리피도 틀렸네. 오케이. 도보하다. 도보행하다. 잠깐만요. 기억이 안 나요. 하이크. 하이크. 저건 왜요? 그 다음에 도보여행하는 중인 하이킹 하이킹 HIKEING 하이크 할때 E가 소리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그래서 ING 붙일 땐 없앱니다. 어때? E로 끝나면 아예 E 빼고 ING에요. 네. 저쪽에 일단 앉아있어, 여기. 그 다음 계속해서 저 job. J-O-K. 5g에. 아. 5g에. 그러면 조깅하는 중인은 뭐예요? 조깅하는 중인, 조깅하는 것. 조깅. 조깅 어떻게 쓸까요? J-O-G-G-I-N-G.
G-I-N-G. G를 한 번 더 써야 돼요. 네. 아픈? Sick. Sick. S-H. 쉐크야, 쉐크. 쉐크? 쉐크인데. 아니, 소리가. 쉐크. 쉐크. 그러면 당연히. 이거 다 분해해서 쓰자고. 응. 어? 그럼 당연히. S-I-K. 쉐크. 어? 쉐크는 무슨 쉐크야? 쉐크쉐크버거냐? 안녕하세요. 생각. 아이디어. A. 오케이. 그래서 이건 무지하게 많이 틀렸어. 식도 틀리고, 뭐. 조그도 틀리고. 하이킹도 틀리고. 하이크도 틀리고. 슬리피도 틀리고. 타이어도 틀리고. 맞는 게 없다, 맞는 게 없어. 스위밍도 틀리고. 어? 맞는 거 있는데. 어? 이거 전번에 맞았던 거잖아. 쇼핑 맞았잖아요. 예, 잘했어요. 요새 이거 툭툭 건드리면 퍽퍽 소리 나나요? 예, 건드리지 마세요. 아, 건드렸어요. 다음 문장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팔. 뭐 하자고 제안했더니 아이고 뭐 안 되겠다 라고 거절하는 대화가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Let's go swimming. 스위밍 어떻게 쓰더라? S S W-I-M-M-I-N-G. 그렇죠. 아까 M 하나 빼먹었어. 우리 수영하러 가자가 뭐라고요? Let's go swimming. Let's go swimming. Let's go swimming. 계속해서 Sorry, I can't. Sorry, I can't. Swimming. 오케이. 그래서 양념시죠? 양념시 뒤에 무슨 시 와야 돼요? 핫다시. 그렇죠. 그러면 스위밍이 핫다시입니까? I swim. I can't swim. Go. Go swim. Go 뒤엔 ing 와야죠. I can't swim 하든지. I can't swim. Sorry, I can't swim 하면 미안하지만 난 수영 못해. I can't go swimming 하면 미안하지만 수영하러 갈 수 없어. 이렇게 더 낫네. 오케이. 계속해서 또 뭐 하세요? Let's go fishing. Let's go fishing. Let's go fishing. 이라고 했더니 Sorry, I can't. I'm sick. Sick 어떻게 써요? 뭐야? S-I-C-K. 오케이. Sick. 선생님 죄송한데 다 왔어요. Sorry, I can't. I'm sick.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또 뭐 하세요? Let's go hiking. Let's go hiking. 하이킹 어떻게 써요? Hiking. I 아닌데 하이 하고 킹이네. 네. 하이 인사할 때 하이 몰라요? 알아요. 똑같은 거 있네. 네. 왕킹 몰라요? 알아요. 알아요? 네. 근데 하이 킹 소리 내면서 왜 못 써요? Let's go hiking. Let's go hiking. 호핑을 써놨어, 호핑을. 네. 오케이, 피곤해서 거절합니다. Sorry, I can't. I'm tired. Tired 어떻게 써요? T-I-R-E-D. 그렇죠. 나이스. 아. 조심조심. Sorry, I can't. I'm tired. 오케이. 그래서 오늘 틀렸는 것들 보내드렸는데 틀린 게 좀 많아서 안 돼요. 그래서 안 돼요. 야, 나랑 같이
복제하는 거 같아요. 일진. 됐습니까? 오케이. 선생님, 선생님 있잖아요. 예. 저 그